국민은행이 대전 용역 콜센터 업체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소속 비정규직 상담사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.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역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두 곳 상담사 240여 명 해고는 집단 학살이라며 고용 승계를 촉구했습니다. 국민은행은 지난 10월 콜센터 용역회사 6곳을 4곳으로 줄이겠다며 입찰 공고를 냈고 대전 지역 콜센터 용역업체 두 곳이 입찰에 탈락하면서 소속 상담사들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.